3번 문제 하나 볼게요. 자비라는 단어 한번 보시면 배심원을 나타내는 건 배심원. 배심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요 단어 있잖아. 내가 그 뭐지? 스튜디오 버전에서는 설명을 좀안 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자비 관련한 단어. 그좀 필기 공간을 좀 길게 확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데는 이게 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좀빈 공간이 있죠. 거기를 활용을 하시되 좀 글씨 좀 작게 한번 적어보세요. 알겠죠? 이제 뭘 해드릴 거냐면 수능에서 등장할 수 있는 법률 관련한 용어들 있잖아. 요거 관련한 것들을 어휘로 다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이게 딴게 아니고 또 이제 오해하지 말고 저 새끼 법 전공이라서 뭐 그런 거 아니고 전 법 1도 모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서도 그 따위로 썼죠. 예,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걸 정리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수능이 생각보다 소재가 되게 다양하거든? 그러니까 막 어떤 것도 영어 나온 적 있냐면 좋은 와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포도밭의 조건. 이게 수능에 출제된 적 있어요. 심지어는 뭐 이런 거잖아. 와인잔. 와인잔의 모양이 어때야지 와인의 향을 좋게 맡을 수 있는가. 이런 게 수능에 등장한 적 있어. 좀 황당한 소재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좀 비교적 국어 영역에서는 나왔는데 영어에서 안 나온 소재들 좀 찾아보면 법 소재밖에 없어요. 법과 관련한 건데 EBS는 계속 소재가 좀 자주 나오고 근데 이쪽은 여러분들 본 적이 없어서 용어가 조금 낯설 수 있어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알겠죠? 수능에 필요한 수준까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쭉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재판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라이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소송이에요. 소송. 법원을 콜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트라이얼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죠? 제일 먼저 뭐부터 이루어져야 되냐면 고소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고소하다라고 얘기할 때세 가지 표현을 씁니다. accuse를 쓰거나 sue 쓰거나 charge를 쓰거나. 근데 뒤에 모양이 조금 특이해. accuse 같은 경우는 자, 뒤에 somebody 이렇게 쓰면 전부 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고소를 하는데 고소의 이유를 사유를 적어야 될거 아니야. 얘가 돈 훔쳐갔어요. 그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고소를 해야 될거 아니야, 있지? 그 사유를 적을 때, accuse 같은 경우는 of를 쓰고 뒤에 이유를 쓰고요. sue 같은 경우는 for를 쓰고 뒤에 이유를 쓰고요. charge 같은 경우는 뒤에 with를 쓰고 이유를 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1차 고소. 옆으로 쭉 가면서 가볼게. 자, 고소가 이루어지고 나면 등장해서 싸워야 합니다. 일단 누가? 고소를 당한 피고가. 자, 생각해 볼게. accused 하면 PP로 고소당한 이란 뜻이 되겠죠. 그 앞에 덜을 붙일게. 뭐만 사람 또는 사람들 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고소당한 사람 피고가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혹은 있잖아. 피고는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한다. defend가 뭐지? 방어하다지, 그치? 아, 방어해야 되는 사람 스스로. Defendant. 이것도 피고예요. 됐죠? 어렵지 않지? 일단 피고 말고 원고. 얘랑 싸워야 되는 원고.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Plaintiff라고 하는데 자, 이 단어는 제가 괄호로 묶을게요. 왜 괄호로 묶냐면 수능 수준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나오게 되면 100% 각주 달고 나올 거야. 알겠지? 고등학교 교과서 어디에서도 이건 그냥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교과서가 없어.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적어드리는 이유는 묶어서 외우는 게 편하니까. 묶어서 외우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애들 근데 있잖아. 피고가 혼자 등장하지 않잖아. 얘랑 같은 편을 이루는 사람이 보통 있지. 누군데? Lawyer. 변호사죠. 그렇죠? 다른 말로는 attorney라고도 합니다. 이게 영국식 영어를 보다 보면 lawyer하고 attorney가 구분이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구분 안 됩니다. 그래서 같게 보시면 돼요. lawyer가 attorney도 알겠지? 그 다음, 이제 plaintiff 원고랑 붙어 있는 사람을 검사라고 얘기하죠. prosecutor이라고 합니다. 요 단어는 또 알아두셔야 돼요. 검사는. 자, 둘이 싸우고 나면 등장하는 사람이 배심원이죠. 셔비. 그치? 배심원들은 1차적인 판단을 해줍니다. 이 배심원들이 하는 판단을 verdict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필수 어휘는 아니라고 제가 괄호를 묶어 놓긴 할게요.
알겠지? 이게 왜 애매하냐면 옛날에 그 지금 영어 교과서 개정되기 전에는 이게 고등학교 5위에 있었어. 근데 개정 교과서 이후에는 없어. 그래서 단어장 시중에 존재하는 단어장들 보면 웬만하면 이 단어 있거든.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는 직접 없어. 그래서 조금 애매해. 그래서 일단 외워놔도 verdict는 얘는 안 외워도 된다. 얘는 외워도.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너는 이건 외우고 이건 안 외우게 된다. 자, 어쨌든 이제 맨 마지막에 등장하시는 분이 판사님이시죠. 이 판사님이 하시는 판단을 sentence, 선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예, 여러분 이제 법률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용어는 이 정도가 답니다.